안녕하세요. 미술관 병벌써 네 번째네요. 시간이 참 잘 가는 것 같아요. 내일이 벌써 추석이고 참 세월 빠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올렸던 저작권 관련 문제에 있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고 뺏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도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법적인 문제 나와 있는데 비구상이나 기타 자연물을 이용한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외형에 대한 상표권은 인정하지만 저작권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안에서의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의 개성이나 독특한 정신세계에 대한 독창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나의 독창성이 있다라고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런 일 있었죠. 사과를 그리던 화가가 자기 작업실에 놀러 온 어떤 다른 화가가 다녀가더니 자기 작품과 비슷하게 그리더라. 어떻게 법에 제소해야 되죠? 참 애매합니다.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가 생존에 있을 때 저축이 받는 것이고 작가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사후 70년 동안 보존받는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또 재밌는 거는요, 같은 작가를 할지라도 예명이나 이명을 쓸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예명이나 이명으로 작품을 썼을 경우에는 작가의 사후가 아니라 곧 쓴 날부터 이명으로서 발표된 그날부터 저작권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작가의 사후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시한부 저작권이 있죠. 미키마우스가 1928년도에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러니 그걸 미키마우스가 처음 발표된 지 70년이 되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는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최초에 발표되었던 미키마우스 디자인은 소멸이 되지만 이후에 발표되는 것들이 있죠. 장갑을 낀다거나 색깔이 바뀐다거나 장화를 바꿔 신었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것이 발표된 이후부터 70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최초에 발표되었던 미키마우스에 대한 디자인 캐릭터는 2024년이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된다는 조건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했다가는 법적인 문제를 걸릴 수가 있거든요. 다른 다양한 디자인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 똑같은 그림 내가 장갑을 끼웠어요. 그런데 보니까 뒤 발표된 미키마우스 중에 그것이 있더라 싶으면은 내가 그것을 독창적으로 만들어서 할 지연적 저작권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작권 말씀드릴게요. 요즘 많이 다니다가 보면은 전시장에 그 작품 사진을 못 찍게 하죠. 못 찍게 한 이유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전시되어져 있는 전시장에서 작품 사진을 찍었을 경우에는 사후 70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판화로 만들거나 상품화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 사진을 못 찍게 했죠. 예전에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지만 경주 부국사나 유명 관광지에 가면은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석가탑, 타보탑, 석고람 사진을 못 찍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엽서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진으로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작가의 작품을 촬영했을 때 젊은 작가의 경우는 선택적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작품을 촬영해가지고 누군가 도용해도 괜찮다는 부분이 아니라 도용의 문제가 아니라 마케팅의 문제라면은 작가 스스로 촬영해도 된다라고 저는 좀 권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4, 5, 70년 그 사이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우선 많이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좀 촬영해서 팔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도용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내 작품을 비슷하게 그린다 그러면은 시효적절하게 현재 작품이 제작되고 있다는 자기 가치의 발견이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의 좀 즐거운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있죠. 내 작품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내 작품의 이미지가 동대문 시장 가게가 있더라.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내 작품의 이미지가 가방이나
옷이나 패턴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조용히 그 회사의 로고와 만들어진 회사를 추적하고 작품 사진은 그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물을 남기세요. 증거물을 남긴 이후에 정식으로 제소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작권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어, 있더라 그러면은 가니까 다음에 가니까 없어. 증명할 길이 없죠. 어, 샘플이었다. 몇 개밖에 안 만들었었다.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광,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상호협의에 미안하다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무조건 증거품으로 남겨야 됩니다. 혹 지나가다가 내 작품과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 작품과 비슷한 걸 증거로 남겨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어, 또 하나 있죠? 추구권이라는 거 있죠? 이게, 작품을 찍어서 저작권법이 나와 있습니다. 따진다면 정말 정확히 따진다면 작품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도 못합니다. 그건 작가에 대한 공중파 혹은 방송용 혹은 관계성에 대한 저작권을 작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입니다. 뭐 즉 유명하지도 않은데 어떠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좀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쪽 저작권이라고 한번 표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됩니다. 그런데 예술과 화가의 작품은 자기 표절 숱하게는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림 또 그리기도 하고 또 다시 그리기로 하고. 근데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자기 표절이라는 말을 좀 해당이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논문은 자기의 연구 결과물 아닙니까? 못에 대한 연구 결과물. 그런데 예술 작품으로서의 회화는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 연구 결과물을 돌출하기 위한 재료거든요. 재료에 대해서는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를 들면 그거죠. 연구 과정, 실험을 하는데 어제 했던 실험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또 하고 실험인데 그것을 연구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 있어서는 자기 표절, 자기 복제라는 말을 좀 통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연구 과정을 연구 실패하는 과정을 그것을 연구 표제라고 하면 곤란한 부분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이런 부분이 있죠. 누구의 작품을 보니까 정말로 나한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 그림 비슷하게 그리고 싶었다.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 똑같이 그린다 할지라도 비슷하게 그린다 할지라도 작품 제목을 누구누구 000 화가의 작품을 위하여라고 제목을 붙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작품에 드러나 있는 작가의 서명까지 작품 제목에 자기 작품에 도용시키면은 저작권에서는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도 그래요. 어, 초상권도 비슷합니다. 이게 교묘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초상권이 걸려있는 부분 많죠. 유명 화가의, 유명 연예인,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을 내 그림에 도용하고 싶다. 오, 그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그려서 내 작품을 이용하고 싶은데 그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초상권이 걸리거든요.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요. 이럴 때는 컴퓨터 모니터 자체를 그리면 됩니다. 모니터 자체를 그리게 되면은 컴퓨터에 등장되어 있는 것은 이 예술가가 아니면 그 대중 스타가 공개된 이미지를 본인이 올린 것이거든요. 아니면 그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올렸거나 초상권을 이한 사람이 올렸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를 그리면은 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술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좀 아직도 연구될 과정이 참 많아요. 좀 천천히 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좀 심각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것과 자기 세계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 근데 제일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저작권법에 걸리기 위해서는 이미지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개성과 철학성입니다. 개성이 살아있을 때 저작권을 보호를 받습니다. 모양을 보호받는 것은 상표권으로 인해가지고 좀 다른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작품으로서의 저작권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자기의 개성과 독창성, 그다음에 철학성, 사회성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좀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눌러주시고요. 고맙습니다.